그러면 저희가 전기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전기를 확인할 겸 한번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뜯어서 전기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찾았고 현재 전기선을 연장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현재 긴 나무 막대기에다가 갈고리 걸어서 끌어오겠습니다. 저희가 선을 하나 빼가지고 넣어놨고요. 노란색깔 선입니다. 연결을 할 케이블을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블이 지나가야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보시면 크기만큼 잘라줍니다. 선 노란 선이 지금 들어가서 갈고리로 현재 이 선이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여기 한 군데 남기 때문에 20A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연결을 선을 해서 이쪽 선을 일직선으로 가가지고 사무실 내부에 있는 이쪽 배전판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전기를 새로 뺐기 때문에 여기다가 빈 공간이 있어서 연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럼 두 번째로 저희가 연결해야 될 부분은 이쪽 선에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를 열고 저희가 이쪽으로 연결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쪽 선을 따서 이쪽 밖으로 나가서 하우스, 비닐하우스 쪽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와서 CD 파이프를 현재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검은 관이 저희가 저쪽에서 뺀 관이고요. 끝에서 파이프 관을 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끈을 한 대 이렇게. 이쪽 구멍을 뚫어서 선이 밑에 가서 이 구멍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정 케이블이 천정에 고여서 내려와서 있는 상태입니다. 당겨서 케이블 선이 밖으로 나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죠? 지금 구멍으로 굳이 탈 필요가 없어서 바닥으로 통해서 빼는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선이 나오지 않고 바닥으로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안에 보여드리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다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바짝 당긴 모습이고요. 천장 고에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바닥으로 내려서 옥조비닐 하우스까지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